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정복한 업적을 감사하는 낙성식을 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나왔던 3장 3절에 나오는 말이죠. 낙성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왕이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말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어떤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왕의 그 신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은 왕 자신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상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그러면 왕이 그냥 그 지방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사실은 그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신상이든 왕의 모습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어쨌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절하라고 낙성식에서 절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방들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였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낙성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자기의 종교, 자기가 섬기는 신과 또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풀무불은 뭐 새번역 성경은 화덕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는 용광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통 용광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한 채로 거기 용광로에 던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풀무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요 방금 앞구절에서는 왕이 절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 앞에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들이지만 분이 가득하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 빛을 바꾸고 완전히 정색하고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지는데 뜨겁게 하기를 7배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상징적인 언어죠. 7배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뜨겁게
해서 거기가 약간 이제 고증을 해보면 숙가마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철로 만들어져 있고 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위에서 떨어지게 한 거죠. 문제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22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불을 막 올렸으니까 불이 막 이렇게 위로 번지는데 이 사람들을 붙들고 데리고 가고 있는 군사들 몇 명은 죽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 번져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역할을 맡긴 사람들, 옆에서 붙들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용광로에 떨어졌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형상을 보니까 네 명이 있는 겁니다. 네 명이 있는데 자유롭게 결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 네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모양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한 이 네 번째 사람이 천사냐 아니면 성육신 한 예수님의 형상이냐 뭐 이렇게 학자들이 다투긴 하는데 뭐 별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왕은 급격하게 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29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겁니다. 확 바꿔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풀무불에 던져버리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불에도 살아남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는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 모욕하거나 모독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 십계명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몸을 쪼개고 심각한 죄죠. 그의 몸을 쪼개고 집 털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거름토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선기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수호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이 하나님 말고는 이같이 구원할 사람이 없다. 구원할 신이 없다.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대부분의 그 당시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유일신 오직 한 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고대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을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입니다. 같이 묵상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요 3장 앞부분에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왕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결국 월요일에는 살던 대로 살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상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이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으시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친구의 믿음과 결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전파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